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So for today's video, papanoodin namin yung episode 7 ng Kart Rider Guesting ni Jisoo. So in-upload siya 1 hour ago. So let's start. Click natin. Like natin. Parang last week pa yung last episode nila. Sino siya dito? Gagawa siya ng player. Teka, Tito. Angina mo dito. Leader Chu. Ang bangit drop ta. Sinta siya lang drop ta. Digital katong gawin. Ang cute. Yun yung ginawa niya. Ay, Chubby. Ang gusto na. Hindi ko pa siya nakakuha. Chubby, hindi. Sige. Ay, yun. Tagi haseo dito. Ano eh. Hindi haseo nga haseo. Kaya siya. Cute ng car. 먼저 스키드인데요. 남는 스키드랑 거북이 껍질 네. 스키드. 스키드는 네. 거북이 스키드랑 당근 스키드 이렇게 두 개를 그려줬고 아니요, 파키타인 드로빙.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뻐서 이뻐서. 아, 네, 그쵸, 그쵸. 주행할 때 이제 거북이 등껍질 이 모양과 당근이 이제 뒤에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추가되고요. 거북이 등껍질이 이렇게 잔 상처럼 남는 거죠. 이 아이템마다 설명도 필요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으실까요? 저희 팬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 중에 커틀 래빗이라고 있는데 당근 스키드는 뭐 래빗과 커틀 둘 다 살리고 싶어서 저는 아, 계획이 있었군요. 번호판인데요. 번호판은 개발할 때도 최대한 지수님이 그려준 그대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 진짜 비슷해요. 그리신 거랑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진짜 차이가 없는데요? 잠시만요. 창의성이 아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린 거랑 너무 비슷하게 나와서 이거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TRK가 뭐게요? 그게요? 아까 말씀 주셨던 뭘까요? 터틀랩이키. 개발팀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스피드카트이고요. 스피드카트이니까 조금 더 날렵하게, 조금 더 빨라 보이게 만들고 싶다라는. 아, 근데 왜 카트 얘기할 수 있는지 눈치를 보세요. 개인적으로 스피드카트는 스포츠 카처럼 만들고 싶은 게 좋거든요.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최대한. 아, 무조건 빠르게 만들겠습니다로 해야 돼요. 여기서 확정 짓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reat. 이거는 이제 중점적으로 검은색이랑 핑크색이 조합되어 있고요. 이것도 레전드 카트고 당연히 레전드로 나와야 되죠. 갑자기 레어로 나온다? 최종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야기 나온 거는 미사일 방어. 높은 확률로 방어. 네. 진짜 좋은 거예요. 높은 확률로 방어 진짜 좋은 거예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당근 미사일 반경 높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아우 너무 좋은데요? 확률은 아직 잠깐 갑자기 말씀이 좀 적어지셨네 말수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치치 치치 아 귀엽네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이라인이 지수? 그랬네 성형했네 살짝 화장도 했고 아 근데 디테일은 제가 여기 그렸을 때보다 약간 날렵해졌는데 여기를 좀 더 깎고 약간 볼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네, 볼 통통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빵인데 대빵이 이렇게 어, 그러게요. 굉장히 수평적인 회사라 그런 게 없습니다. 디테일도 달고미 저희 집에 또 안녕 뱃 이름이 달라게 됐어요. 달고미는 맨날 졸려하고 있어요. 항상 졸려하다가 부스터 쓰거나 할 때는 표정이 살아났을 때 그렇게 해야 최대한 넣어볼 예정인데 아될 거예요? 갑자기 이런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쓰고 있어요 스피드광 치치가 좋아하는 스타일 파인으로 만든 거라고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내 손 나 이런 거 안 만들어서 뭐가 있냐 어때요? 아 이거는 진짜 희소성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너무 좋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좀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힘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다른 카트 개발할 때 모형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참고해서 만드는데 이번에는 디자인 하나 보고 만들어야 돼서 카트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 걸렸고요. 스피드 카트가 특히 힘들었거든요. 이거 봐요. 잘 생기셨어요. 굉장히 스피드 카트도 잘 생기셨어요. 가장 자기가 기대가 될 것 같은 아이템이 있다면 가지고 싶다거나 그래도 스피드 카트 아니었을까요? 저는 사이모가 그렇죠. 아,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희 치치는 똑같은 거예요? 치치 얼굴을 보세요. 와, 그러면 캐릭터랑 당근 같은 이런 키는 한 세트겠네요. 그래서 과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린 것보다도 너무 귀엽게 구현해 주셔서 아,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잘 만들었다. 포인트가 너무 좋다. 맞아요. 수다. 이거 좀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거를 알 것 같아. 그 스토리 yung ano yung yung character na si Gigi, tas yung si card talaga, tsaka si Dalgo. Pinakakit si Gigi na yung Yung rabbit na ano. Siguro may papakita pa next time yung ano final plan siguro. So, yung sasabi. Pag si Gigi talaga nasa tabi mo, hindi ka mga hindi pwede, hindi ka tatawa. So, that's it for today's video, guy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Please like and subscribe. Annyeong! Nyongan! Bye-bye!